자유를 쫓는 말띠, 천생연분을 원하면 대띠, 일확천금을 원하면 이띠를 꼭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말띠의 최고의 재물은 궁합과 최악의 남녀궁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많은 말띠분들이 내가 운이 좋은 편인가 긴가민가 하실 텐데요. 말띠는요 타고난 천복이 있습니다.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는 운이 나쁘다 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나는 행운하다,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모르거든요. 말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요, 말띠는 천복을 타고 나서요, 살면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떠먹여준다는 말이 있지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누가 와서 도와주고, 또 돈 때문에 허덕여도 나에게 돈을 꿔줄 사람이 있는 복인데요.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거나 주식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띠에 비하면은요, 성공할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또 말띠는 한번 결정을 내리면 경주마처럼 질주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성장도 빠르고 성공도 빨리 한다고 봅니다. 같은 직장에서 입사를 해도 유난히 승진을 빨리 하는 사람, 퇴근해도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 이런 분류 중에서 유난히 말띠가 많습니다. 앞만 보고 정진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여성 말띠는요, 애국어를 공부하거나 아예 애국에 나가 살면 잘 풀리는데요. 남성 말띠는 월급쟁이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닐수록 이 금전을 모으게 되는데요. 이건 말띠의 성격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말띠의 성격을 알아볼까요? 이 12간지의 성격을 이해하면은요, 남편이 왜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지, 내가 왜 우리 딸과 자주 다투는지 알게 됩니다. 우선 말띠의 특성부터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떤 띠를 붙잡아야 재물운을 두 배로 불릴 수 있는지도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띠는요, 활기가 넘칩니다. 조용하고 정적인 것은 싫어합니다. 집안에 박혀있는 것보다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구속받는 것을 질색합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해서요. 대체로 말띠는 회사 생활을 하면 본인도 힘들고 남을 부리는 고용주가 되어야 삶이 편안합니다. 아니면 예술가가 되어서 혼자 작품을 만드는 것도 좋고요. 만약 사업을 하신다면 목표가 정해지면 질주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를 다니신다면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셔야 운기가 풀립니다. 또한 말띠는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데요. 쉽게 호감을 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말빨도 아주 좋은데요. 말을 재미나게 해서 남들의 주목을 받거나 남을 설득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띠도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겁니다. 가끔은 어린애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요, 상대방은 말띠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일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퇴사, 갑자기 폐업, 실패가 두려워서 현실 도피를 하는 건데요. 말띠의 단점 때문에 상대방이 곤욕스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복을 두 배로 불리는 궁합입니다. 돈 벌고 싶다, 동업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집중해 들으십시오.
이런 띠와 이 손잡으면 됩니다. 양띠는 섬세하며 꼼꼼한 것이 특징인데요. 섣불리 결정을 내리는 말띠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이 둘의 공통점은요, 바로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 양띠의 친구가 말띠의 친구도 되고 또 말띠의 친구가 양띠의 친구도 되고 그래서 대인관계가 넓어진다고 봅니다. 양띠와 말띠는 굳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궁합이거든요. 그 다음에 개띠입니다. 말띠는 보수의 기질이 있고 실행력이 강합니다. 개띠는 말띠의 의견을 인정하고 응원합니다. 이 둘은 특히 연인관계로 만나면 최고예요. 만약 부부가 되신다면 말띠는 타고나기를 억압을 싫어하고 자유로움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다른 띠는 그럼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하겠지요. 개띠는 모두 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요. 만약 말띠분들은 개띠를 만나 부부가 되셨다면요, 감사히 생각하고 사십시오. 세 번째, 재물복을 20배 상승하는 궁합이 있어요. 이 궁합 중에서도 등급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궁합은 2등급 정도로 보고요. 1등급, 이 별이 5개짜리 재물궁합은요, 바로 말띠와 호랑이띠입니다. 둘은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기질이 비슷합니다. 강직하고 솔직하며 독립심이 강한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시면요, 손발이 잘 맞을 겁니다. 다른 띠를 만날 때보다 훨씬 이 추진력이 강하고요. 또 서로를 이해하니 이 비도 잘 맞춰줍니다. 사업 파트로는 더없이 좋지요. 하지만 초반에는요, 오히려 서로의 성향을 너무 잘 알아서 부딪히는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인으로 만난다면 연애를 하고 있어도 부부로 살고 있어도 애로울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최악의 궁합은요, 새띠입니다. 이 둘은 열띠띠 궁합에서 가장 흉한 궁합이라고 보는데요. 추고 원진살, 김은관살, 육해살 관계로 그야말로 상극 중의 상극입니다. 특히 말띠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요, 소띠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또 소띠는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말띠는 소띠의 구속에 몸서리를 치게 되고요. 오늘은 말띠가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궁합과 몸서리치도록 싫은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띠로만 살펴보는 궁합이므로 예외가 있고요. 또 사주팔자로 보는 궁합만큼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말띠 여러분들 올 한 해에도 복 많이 받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이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